이 때문에 무사해요. 잘 미행했나요? 왜 내겠죠? 당신 얼굴을 봤으니까 나도 죽이려고요. 일정이 조선인 여의사고 파랑새.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여자 나는 볼 일 없어. 당신 누군지 알아.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 실을 청방이 데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누군가 왔군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뭐하려고요? 이영진이 자네에게 뭡니까? 여기는 목숨을 걸 만큼 자네를 무모하게 만드는 거지. 지키고 싶은 사람 생기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하게 합니다. 누구 지키고 싶으셨어요? 당장이 터지다니 당신이 떠올랐어. 행복 있어요? 언젠가 이런 일들이 끝나고 무하게 사나리 있죠. 그날이 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리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우린 부부예요. 그 아이가 임시정부의 밀정 파랑새야. 어린 나이에 혈기부터 앞서면 사고가 생겨. 만약에 제가 후쿠다 검사나 마스오라 경보에게 체포된다면 구하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끌려가게 놔두는 일 없을 거예요. 언제든지 말해요. 손에 피를 묻히는 길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요. 난 동료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품고. 영진 씨가 어디로 갔든 난 바로 뒤에 있을 거예요.